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이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남이 주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주는 기묘한 아름다움을 아마 만끽하셨을 거예요. 특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코딩이 가능하구나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이전에 코딩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더더욱 놀라웠죠. 그렇게 놀라운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또 이어서 스트림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스트림과 이남이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지금부터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연결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여기로 연결되고, 그죠? 또 다시 밑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IO 인스펙트에서 요게 리턴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VS 코드에 돌리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하하, 이거 다 편집하려면 귀찮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하실 때는 요 뭐예요? 요 중간에 거 지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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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워버리고. 얘는 지금 IX 환경에서는 먹히들 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요거는 다 뭐예요? 딱 거기 지금 파일에 작성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요 부분과 아니죠. 첫 번째 줄 넣고 연결해서 이걸 넣고 한 줄에 다 하거나 아니면은 줄 바꿈 할 때는 백슬래시죠. 백슬래시를 통해서 줄 바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니까 한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중간 제조. 그죠? 이게 원재료. 원재료가 있고, 원재료고, 최종 상품이 그거, 이것이고, 중간에 만들어지는 중간 상품. 그죠? 이것을 product in proces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이 값인데, 이 값을 얻기 전에 먼저 이 값을 구해야 되고, 이 값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값을 구해야 되고, 이 값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이 이남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스트림은 그렇지 않아요? 스트림은 특히 밑에 예제 이걸 보시면은 IO풋에서 파일 리드 파일에서 이러한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읽고,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스트링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은 각 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인원 맥스 바이 뭐예요? 스트링 랭스. 아, 줄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각 단어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좀 버벅거렸죠. 자, 각 단어별로 나누어서 그런 다음에 가장 긴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 파일에서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단어를 찾을 수가 있고, 이 중에 이 파일 속에 단어가 이런 단어 23만 6천 개의 단어가 있다면 일단 23만 6천 개의 단어가 메모리 공간으로 불려오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나누고, 스프릿이니까 각 단어별로 다 따로따로 떼겠죠? 뗀 다음에 그 각각의 길이를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바이, 가장 긴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요것이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형적인, 이남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몽땅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요것을 좀더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것이 이제 스트림 방식입니다. 스트림은 composable enumerator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남입니다. 이남은 이남인데 composable 하다는 거죠. composable 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예제를 보죠. 예제를 봐서 자, 스트림 맵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스트림이에요. 이남이 아니라 스트림 맵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건 값을 리턴을 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턴되는 것이 값이 아니라 펑션이 리턴돼요. 펑션. 이러한 펑션. 그러니까 맵을 1과 1을 여기다 던져주고, 다음에 3을 던져주고, 5를 던져주고, 7을 이렇게 던져주게 되는데, 그렇게 던져줄 수 있는 펑션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 결과 값을 리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스트림 맵에서 이것을 S에 담고, 그죠? 이 S를 이남 투 리스트에 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에서야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자체는 값을 생산, 밸류를 생산하지 않고 스트림은 밸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펑션만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펑션을 실행하는 것은 이남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이남이고 스트림은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생산하지 않아요. 단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펑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밑에 여기 있죠. 스퀘어즈에서 스트림 맵 해서 스퀘어즈에 담았습니다. 이 스퀘어즈에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퀘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펑션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준비가 된 것이고 그 준비된 것이 여기 지금 담겨 있죠. 펑션 넘버 이거는 각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또다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스트림 맵 스퀘어즈 스퀘어즈를 받아서 여기는 스퀘어즈잖아요. 스퀘어즈를 받아서 또 다른 맵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플러스 1에 들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1도 아무런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아요. 단지 이전에 있던 펑션을 받아서 그 위에 새로운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죠? 그 펀스. 펀스에서 처음에는 하나만 있고 다음에 펀스에서 이번에 펑션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others라고 하는 또 다른 스트림을 만들어 봅시다. 스트림 필터 이번에 필터입니다. 필터이고 여기에 아기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플러스 1에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스트림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펑션을 제공하죠. 그러면은 이 others에는 펑션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펑션이죠. 그죠? 얘 두 개는 같은 펑션이고 여기 있는 것은 다른 펑션이 좀 들어가 있네요. 번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펑션 얘입니다. 얘이고 얘는 두 번째 펑션 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세 번째 펑션 이렇게 돼 있죠. 이 others도 아직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 아니고 이 데이터를 불러서 보려면 역시 이놈이 필요합니다. 이놈 to list 해서 others를 넣어주면 얘가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은 그게 하나가 있던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어떤 경우에도 값을 만들어내질 않고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lazy 게으르다 그래서 lazy realiza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프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파이프에서 1, 2, 3, 4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 결과값이 결과되는 펑션이죠. 값이 아니라 그 결과 펑션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될 때는 항상 앞으로 들어갑니다. 1, 2, 3, 4가 여기 있는 펑션의 앞에 위치해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되는 펑션 역시도 여기에 앞에 위치하게 되고 또 여기서 리턴되는 것 역시도 여기에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남 to list에서 아규먼트로 전달되게 됩니다. 얘의 뒷부분에 위치하게 되죠. 얘가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 실행이 됩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은 이남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트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전에 봤던 파일 오픈에서 이걸 스트림으로도 할 수가 있죠. IO 스트림 라인에서 각 라인별로 하나씩 도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랭스 가장 긴 것을 찾아본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르지. 이번에 IO 스트림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뭐였나요? IO 스트링 스프릿이었네요. 그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그 스프릿 펑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IO 이렇게 스트림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두 문장을 합쳐서 그냥 요걸로 하나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파일 스트림이 여기 있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인파이나이트 스트림 개념 역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싶어죠. 그래서 이남 맵 해서 요렇게 해서 테이크 5 그중에 5개 가진단 말이에요. 이남은 실제 값을 불러오고 실제 실행하는 겁니다. 밸류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남. 그러니까 실제 1에서부터 1000만까지의 숫자를 다 만들고 그 1000만개의 숫자 각각에 대해서 이 펑션을 적용을 해서 1000만개의 리턴 밸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5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이남 방식이에요. 근데 스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림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거죠. 얘는 스트림 맵은 준비만 하는 거죠. 실제 실행되는 건 이게 실행하는 거잖아요. 얘가 뭘 실행하죠? 오, 5개만 가져오겠다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5개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는 얘 8초 걸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Creating Your Own Stream 부분인데 이것은
스트림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컴포넌트라고 해야 되나요?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트림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모듈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는 리피티들리, 세 번째는 이트레이트입니다. 간단간단한 거니까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클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tilt w 하고 curly bracket 요 형식입니다. 요런 요 형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바로 다음 장 스트링 파트에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린, 화이트, 그린, 화이트 무한 반복. 스트림 집에서 1부터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 반복해서 1번 그린 1, 화이트 2, 그린 3, 화이트 4, 그린 5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 요것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트림이고 스트림이고 실증 실행되는 것은 여기서 이남에서 실행이 되죠. 그죠? 이 실행되고 그리고 그 실행된 값을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Repeatedly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이클하고는 다르게 같은 하나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n 해서 true 펑션이죠. 펑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이 펑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행됩니다. 얘는 아규먼트 없이 true를 리턴하는 펑션이잖아요. 이남 take 3하면 어떻게 되죠? 세 개의 true가 리턴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랜덤 유니폼 펑션입니다. 요거는 앞에 콜론이 있으니까 어떤 펑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랑 랭귀지에서 가져온 펑션입니다. 그죠? 어랑 랭귀지에 정확히 말하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그 모듈에서 유니폼이라는 펑션을 가져오고 얘는 아규먼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죠. 테이크 3 하면은 세 개의 랜덤 숫자를 생성하도록 세 번 걸쳐서 이 펑션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리피티들이에요. 간단하죠? 다음 이트레이트를 볼까요? 이트레이트는 조금 동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예제를 바로 보죠. 스트림 이트레이트 제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남 5 하면은 처음에 제로가 들어가죠. 제로가 들어가서 이것이 실행돼서 그 결과값이 다시 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엔 제로였고 제로에서 제로가 여기 제로죠. 그 다음에 제로 에다가 1을 대해서 그 다음 값은 1이 되죠. 그죠? 1이 돼서 1이 오고 다시 들어가서 1과 1을 더해서 2가 되죠. 2가 여기 오고 2가 여기 들어가고 그죠? 다시 그 과정이 언제까지예요? 5개를 취한단 말입니다. 0, 1, 2, 3, 4가 된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죠. 2는 2에서 2가 처음에 제일 첫 자리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4가 되죠. 4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위치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다섯 개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다섯 개의 숫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이트레이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언폴드입니다. 제일 마지막 언폴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언폴드도 예제를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트레이트랑 상당히 비슷해요. 보시면은 0, 1 있고 스트림 언폴드 있고 0, 1 하고 펑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펑션을 보시면은 F1, F2를 받아서 그러니까 0, 1이 F1, F2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F1 값을 만들어내고 이 F1 값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F2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F2, F1 플러스 F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F2는 뭐죠? 여기서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죠? 1, 1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1, 1. 그리고 F1은 뭐였죠? 다시 1, 1이 여기 들어가면 F1이 1이 되죠? 그래서 그 1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 1 하면 어떻게 되죠? 1, 2가 되죠? 그죠? 1, 2가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1, 2가 다시 여기 들어오고 첫 번째 것이 1이죠? 다시 1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15개를 취하라 하는 것이 언폴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언폴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소스인데 리소스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